매주 수요일에 만나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사건 키워드 볼까요? 게임과 불법 사이. 요즘에 홀덤펍이라는 간판을 단 가게들이 많은데 술 마시면서 카드 게임도 할 수 있는 곳이죠. 이 홀덤펍은 홀덤과 펍의 합성어죠. 이 홀덤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 게임이고 예. 펍은 술을 마시는 공간이니까 이 홀덤펍은 카드 게임을 즐기면서 술을 마시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젊은 층에서 상당히 유행하면서 현재 전국에 2천 개 영업장이 성업 중입니다. 뭐 건전하게만 운영이 된다면 정말 좀 어떤 유익한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더라고요. 사실 홀덤펍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임은 텍사스 홀덤인데 이용자가 2개 정도의 패를 가지고 이 딜러가 가지고 있는 5개의 공유 카드를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그에 맞춰서 족보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게임으로 그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 텍사스 홀덤은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 논의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 중인 업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홀덤펍 내부에서 단순히 게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에게 매장 이용권을 주고 그 매장 이용권을 토대로 이 상급 대회에 진출할 수 있는 진출권, 즉 시드권을 교부하게 되는데 네. 이 시드권이 현금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군요. 즉 상급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시드권 액면가 10만 원이 기본인데 네. 이 액면가를 넘어서는 가액으로 거래되기 시작했고 현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치를 화채한 증권이면 유가증권이라고 할 만하죠. 그렇다면 네. 승리자에게 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형태라면 충분히 도박으로 볼 소지가 다분해지는 것입니다. 뭐 현금이 오가고 하니까 불법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이 도박은 우연성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가에 따라서 갈려지게 되는데 우연성은 물론 이 포커 게임의 경우에도 플레이어의 기량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연성의 요소를 부인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동안 경찰이 단속을 진행해 오면서도 시드권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 현실에서는 이 시드권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상당히 고가에 매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도박으로 취급해서 단속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덤펍이 아직 뭐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홀덤펍 내 그 불법 도박 문제가 불거진지는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근절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시드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나 판례가 없다 보니 네.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어왔습니다. 이 홀덤펍 업계에서는 우승 상품으로 현금 대신에 시드권을 지급한다. 이 시드권은 현금 가치가 없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언급해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시드권이 현실에서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그렇다면 예. 재산상 가치를 화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금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황에서 지난 2월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 예. 기존 관광진흥법상으로 관광사업은 여행업, 숙박업, 카지노업 등등을 그 주요 요소로 합니다. 이 중에서 카지노업은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도 법정돼 있습니다. 테이블 게임, 전자 테이블 게임, 머신 게임으로 분류되고 테이블 게임 중에는 포커가 포함됩니다. 예. 홀덤펍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카드를 카지노업상 테이블 게임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난 2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네.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이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재산상의 이익,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랬군요. 이게 사실 그 한 1, 2년 전에 본 뉴스로 저희 잘 기억을 하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쳐도 이제 몰래 이제 영업을 하면 이제 좀 찾아 그 증거를 확보하기 좀 어려워서 이제 그냥 나오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법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촘촘하게 좀 돼 가고 있는 상황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여가를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냥 이제
도박 의혹에 좀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용자들은? 무엇보다도 네. 관련법이 개정되고 현실 거래를 감안해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신고자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신고가 활발해질 것 같은데 혼란법 이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이유도 없고 게임으로 즐기면 건전한 게임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요, 많이. 그러니까요. 네. 통상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는 건전한 영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오후 7시 이전, 새벽 1시 이후에는 불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행산업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GDP 국내 총생산 대비 사행산업 매출이 0.51%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개정된 만큼 홀덤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카드 게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 사행산업통합감시위원회는 이 홀덤법 행위를 과거 2006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바다 이야기와 유사한 행태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당시 바다 이야기 때도 이 바친코 기기에서 일부 승리를 할 경우에 상품권을 교부해줬는데 상품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근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랬죠. 즉 시드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태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당시에 다수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고 지난 1년간 30조억 원의 상품권이 발행된 바가 있습니다. 모두 상품권이 소각된 바가 있는데 이 사태 이르기 전까지 홀덤법 내부의 부정행위는 엄단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지입니다. 예, 건전하게 운영해보려는 업자들이 피해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사건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빠가 구하러 갈게.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한 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울먹이는 딸의 전화에 급한 마음에 달려온 아빠의 모습입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의 한 지구대에서의 모습인데요. 백발노인이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예. 경찰관이 물을 건네면서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 노인이 납치당했다는 딸 전화를 받았다면서 보증을 잘못 써서 당장 2,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울먹이는 딸 목소리에 이 노인이 급한 대로 현금 500만 원을 찾아서 충남 당진에서 서울까지 한 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바로 보이스피싱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서 전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관들이 딸을 직접 만나러 출동했고 잠시 후에 지구대로 찾아온 딸, 아버지를 끌어안으면서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지구대로 가셨기 때문에 뭐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딸의 울먹이는 전화, 보이스피싱. 사실 이렇게 자식의 우는 소리, 뭐 납치된 걸로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부모를 놀라게 해서 돈을 뜯는 수법은 사실 오래전부터 봐왔던 수법 같은데요. 말은 유사 사례를 틀어도 막상 내가 그 일을 겪으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성적인 판단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예. 이 사건의 내막이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추정컨대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URL을 클릭한 것 같습니다. URL을 클릭하게 되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각종 개인정보가 탈취됩니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는 AI로 구성한 딥보이스로 보이는데 아마 딸이 보이스피싱 일당과 어떤 사정으로 전화 통화를 한 게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아, 그런 식으로 또 음성을 가져가나 보죠? 음성을 15초 정도만 수집하면 충분히 딥보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녹음된 딸의 음성을 채취해 이를 토대로 딥보이스를 만든 다음에 이 딥보이스로 이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보이는데 딸이 직접 울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판단력을 결여한 상태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고 딸을 구하고자 한 달음에 500만 원을 인출해서 서울로 달려온 것인데 사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오라고 한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경황이 없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러 간 것이 아니라 딸의 주거지를 찾다가 경찰에 딸의 주거지를 찾아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경찰관의 조치로 결국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수법은 그렇게 아주 썩 새로운 건 아닌데 이게 뭐 발달된 기술을 계속 좀 이용을 하니까 좀 속기 쉬운 그런 상황 계속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악질 중에 정말 악질이잖아요 이런 것이야말로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수법도 있습니까? 지난 3월 15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한 달 살기를 하러 간 부부가 밤 9시에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랍니다. 흐느끼는 딸 목소리가 들리고 전화를 바꾼 남성이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딸은 분명히 미국 유학 중이었거든요. 이 남편이 이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경찰에 실시간으로 신고하면서 결국 피해는 막았는데 이때도 네. 보이스피싱, 즉 딥보이스를 이용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부친상 문자를 받는데 URL을 누릅니다. 마침 이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예.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일당이 휴대전화를 번호 이동 방식으로 새롭게 개통합니다. 즉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새롭게 개통한 뒤에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예. 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9,300만 원을 그냥 인출해 가버립니다. 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URL 어떤 형태로든 절대로 누르시면 예. 안 됩니다. 절대 그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왔을 때 그 URL 예. 절대 클릭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이제 노인들을 주로 뭐 그 타겟으로 한다고 하던데 네네.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사건 키워드 보겠습니다. 시급 2만 원 벚꽃 여친. 자, 이상 기온에다가 날씨 악조건 딛고 봄꽃들이 이제 막 피고 있는데. 네, 네. 시급 2만 원 벚꽃 데이트라 이거 뭡니까? 올해 우리나라 서울 기준 벚꽃 절정은 이번 주 주말로 예상되는데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벚꽃 데이트 1일 알바녀 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A씨는 자신을 만 35세, 키 165cm, 몸무게 60kg의 남성이라고 소개하면서 예. 오는 6일 또는 7일 서울 한강 및 여의도 일대에서 데이트할 20세부터 39세 미혼 여성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트 코스와 계획 등 준비가 가능한 사람을 구한다면서 고용주, 즉 자신이 관련 경험이 전무해서 교육도 겸한다고 덧붙였는데 예. A씨는 시급 2만 원으로 8시간 총 16만 원을 급여로 제시했습니다. 최대 두 끼 식사와 후식을 제공하고 출퇴근 픽업이 가능하다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체 접촉은 일절 없다. 단 인파가 혼잡해서 이동 불편 시 손은 잠깐 잡아줄 수 있다. 원치 않은 신체 접촉 시 근로자는 고용주를 신고하라고도 썼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아르바이트생은 계약금 5만 원을 먼저 지급받고 예. 데이트 후에 잔금 11만 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인데 유사한 글이 다른 커뮤니티에도 이어집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도 1급 7만 원으로 벚꽃이 만개하는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벚꽃 구경을 함께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면서 나이와 MBTI를 보내달라는 글도 게재됐고 아. 또 다른 인터넷 카페에도 진지하게 벚꽃 데이트 알바하실 분을 구한다. 예. 차량 기어봉에 손을 얹고 있으면 그 위에 손을 포개주는 정도의 스킨십이면 충분하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뭐 특약사항까지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네네. 이게 사실 뭐 돈 받고 데이트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요즘 1일 알바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데 만나서 감정적 유대를 쌓기까지의 과정이 싫고 귀찮은 겁니다. 힘들기도 하고 우리 사회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약속 자체가 성매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글을 게재했다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매매 권유에 당할 수 있다. 즉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지 않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할 때에는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는 만큼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글을 게재한다면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무슨 여기 특약사항인가요? 이런데 내용을 쭉 우리가 봤잖아요. 뭐 성매매 관련된 뭐 그런 의심할 부분들은 없지만 일단 네네. 만나면 또 음성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좀 네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와 네. 같은 글 구인도 구직도 모두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매매는 단순히 성교행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성매매도 처벌 대상이고 예. 이와 같은 글을 올릴 때는 신체 접촉을 일체 금지한다는 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 일부 신체 접촉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글은 예. 다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데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 그 기준을 넘어섰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고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불거질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아니, 신체 접촉은 일절 없다면서 손은 잠깐 잡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와 같은 모순이잖아요. 글을 게재하는 것 자체가 예.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예. 구직하는 입장에서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구인하는 입장에서도 법적 시비에 휘말리거나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사실 결혼도 연애도 하기 어려운 요즘 젊은 세대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사회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뭐 데이트 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게 몇 년 전부터 유행이라고요?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사이트가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일반화됐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쉽게 예약이 가능한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얼굴 사진, 나이, 키, 혈액형, 사는 곳, 직업, 취미 등이 적힌 프로필이 올려져 있고
인기 순위도 집계되어 있습니다. 렌탈 여친 서비스라고 불리는데 1시간에 약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1시간마다 약 3만 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남녀 간의 신체 접촉은 금지된다고 하는데 일본 방송과 유튜브에서는 이 서비스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약속된 시간이 끝나면 여성이 벌떡 일어나서 이 서비스 끝났다. 6시간 데이트 요금 3만 3천 엔이다 라고 말하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 분위기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인데 예. 일본은 남성 생애 미혼율이 즉 생애 미혼율은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남성 비율을 긋습니다. 이 생애 미혼율이 2020년 기준 28.3%에 달합니다. 장기 저성장 옆에 월급이 높지 않다 보니까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세태와 맞물려 있는데 우리나라 남성의 생애 미혼율은 2020년 기준 16.8%입니다. 아직까지 일본 수준은 아니어도 2000년대 초반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세태에 비춰보면 조만간 이 서비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사건의 재구성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